네, 정부의 입장 발표 이후에도 가상화폐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 규제를 찬성하고 있는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이영환 차의과대학 경영대학원 부원장 두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서 양쪽 입장을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아, 이른 아침 시간에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먼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김정식 교수님께 묻겠습니다. 어제 정부가 발표한 규제 수위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뭐 규제 내용은 대개 이미 알려진 내용입니다.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고 거래소 폐지는 유보하고 그리고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에 설치하겠다는 거하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좀 분리해서 육성시키겠다 이런 내용인데 네. 새로운 규제 뭐 내용이라든지 수위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. 단지 컨트롤타워를 설치해가지고 정책의 혼선을 막겠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?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고 거래소 폐지는 유보한다는 측면에서 또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규제를 반대해온 이영환 부원장께서는 어제 정부의 발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. 예,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아주 강경하게 그 가상화폐에 대한 그 규제를 지속적으로 그 강조해 왔는데 다소 후퇴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 정도로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상화폐 육성책을 펴야 될 시점에 이렇게 자꾸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는 것.